사실 도와주고 보시고 혹시 소감 듣겠습니다. 이제 그 중점 사업이라고 하면 곁들여서 말씀드려서 될려나 모르겠는데 계획했던 대로 공약에 내했던 대로 주지사님들이 지금까지는 분담금을 내기만 하고 또 실질적인 혜택을 받아본 게 없기 때문에 15대 집행부에서는 주지사님들이 분담금 내고 냈더니 이렇게 또 우리한테 혜택도 주는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도록 뭔가를 해드리겠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성지순례를 모집을 임기내에 모집을 해서 가시는 분에게는 절감된 예산 내에서 반액 부담을 해드리는 걸로 이걸 한번 추진을 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국장님들과 상의를 먼저 거쳤는데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충청북도나 공격단체 당부하실 말씀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죠. 제 주위에는 좋은 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취지를 전부 수렴을 하고 또 취임식이 끝나면 그 군원 출장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지사님들의 그 의견을 수렴을 해서 적극 그 반영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대통령 기념 제4차 독수사 근무처 흥북불교 태보정 충북교구 정무원 직위 충북 청주 부원장 임영일 2015년 1월 15일 이와 같이 인양한 흥북불교 태보정 흥북불교 태보정 충북교구 정무원 임영일 2015년 1월 15일 이와 같이 임명한 임명은 2015년 1월 15일 이와 같이 임명한 흥북불교 태보정 저를 비롯한 15대 집행부입니다. 미숙한 점이 많지만 열심히 하겠다는 의욕 갖고 있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오늘 충북교구 본사를 창설하신 큰 스님들 이후 가장 혁혁한 공적을 이루시고 이임하시는 충북교구 14대 원장이신 원해 큰스님과 상근 국장으로 원장님을 훌륭히 보필하신 법정스님 그리고 손자 여러분 또 16년 동안 장기 분석하면서 교구 행정 발전에 크게 공헌하신 재무과장 고현심 박영순 불자님과 석별의 정을 나누고 15대 집행부의 출범과 성공에 응원을 해주시기 위해서 동참하신 시내 대중 여러분께 정중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지사님과 청주시장님을 비롯한 국회의원님 또 각급 기관장 및 관계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예, 또 소생이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늘 경책해 주신 원로의원 큰스님들과 자문의원 연합회장님 또 회원스님 교군의 도반 여러분 또 제가 신앙단체장 여러분과 태보종 신도회장이신 월광 노만우 거사를 비롯한 각 사찰 신도대중 여러분 그리고 무지하게 사랑하는 무심정사 가족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칭찬보다는 질책을 선택하셔서 원망과 반항을 감내하시면서 근엄함으로 묵묵히 지켜주신 소승의 법사이신 원봉 큰스님께도 마음의 큰 절을 올립니다. 동참해주신 대중 여러분께서도 부족함이 많은 제자를 대신해서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중 여러분, 소승은 모구자 보조스님께서 설하신 개초시망문에 출가하여 거룩한 대중에 참여한 사람은 항상 부드럽고 화합하고 착하고 순함을 생각하되 외고집과 잘난 체 하는 마음으로 거만하지 말고 측은지심과 올바른 사리분별로 정토 구현을 이루기 위해 여법한 실천을 하라. 만약 도반들을 속이고 업신여기면서 시비나 일으킨다면 이 같은 출가는 전혀 이익이 없다는 말씀으로 나와 다르다고 상대가 틀린 것이 아니며 상대가 틀렸으면 나도 역시 틀린 것임을 알아서 시비분별을 줄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입은 불행의 출입근이 엄격하게 지키고 몸은 재앙의 근본이니 경솔하지 말라는 야훈스님의 자격문 말씀과 입은 화근의 문이요 혀는 몸을 자르는 칼이다. 입을 다물고 혀를 깊이 간직하면 몸이 어느 곳에 있든지 편안하다는 후당 때의 재상 풍도의 교훈으로 충북교구 전 정도가 한마음으로 화합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쓸데없는 말을 함부로 하다가는 큰 일을 그르치기 쉬운 범이니 항상 입조심하고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으로 스승님께서는 저에게 큰 덕자
말씀하자 덕화라는 강호를 주셨으니 말로서 덕을 쌓아 종도 화합에 더욱 진력하겠습니다. 15대 집행부는 항상 입을 조심하게 하고 종도 화합에 입에 도는 말을 만들거나 전하는 분은 예우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냉철하고 엄정하게 대처하여 임기 4년 동안 충북교구 전 종도가 승가 본분인 화합 중이 되도록 전력투구하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정 15대 충북 종무원장으로 취임하신 도안 스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옹봉 큰 스님 그리고 여러 대덕 큰 스님과 또 불자 여러분께도 85만 시민과 함께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실, 성실, 화합을 의미하는 성냥의 해인 을미는 새해를 맞아 한국 불교 태고중 충북교구 총무원장 유침식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15대 총무원장으로 취임하시는 도안 스님의 취임사를 들으시고 저는 요즘 우리 정신 세계가 너무 어려워졌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오신 사부 대중에게도 부처님의 카피가 함께 기원 있기를 경사를 가름합니다. 자리에 함께한 사부 대중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선생님도 이 충북 교구를 맡아서 충북 교구가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고 뒤를 이어 14대 종무원장 원회 스님도 또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 기틀을 만드는 데 큰 노력을 하셨습니다. 이 원회 스님이 위임하는 이런 자리에 계십니다만 그동안 8년간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불교 태고정 발전과 또한 충북교구의 발전을 위해서 충북교구 종무원장으로 취임하시는 덕화 도안 종무원장 스님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충북교구를 종단의 가장 모범적인 교구로 발전시켜 오신 원회 전 종무원장 스님께 큰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단을 지지하고 종책 사업에 적극 참여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덕화 종무원장 스님을 중심으로 종단이 당면한 어려움을 타개하는 데 뜻을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오늘 한국불교 태고정 충북교구 제14대 종무원장 임식과 제15대 종무원장 임식에 동참해주신 내 기빈과 종도 여러분 그리고 사부대중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뜻을 전달하고 대변해야 되는데 누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